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다음 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바로를 떠났고 이집트의 문화를 떠났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던 삶의 자리를 그들은 즉시 떠났습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죽고 사는 곳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옛사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홍해는 또한 세례의 예표입니다. 세례도 죽고 사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사람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그 지점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인지 모르겠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완전히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옛사람 이스라엘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광야의 고난은 여러분 세례의 연장입니다. 광야에서 죽었어야 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홍해에서 죽었어야 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광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비결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인생의 광야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수르 광야를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내 기대가 무너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내 기대가 무너지는 곳.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를 붙드는 곳. 거기가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기대를 내려놓고 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가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수르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두 번째 광야는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수르 광야를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한 신광야, 죄송합니다. 신광야. 이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 기간까지 두 달 보름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두 달 반 동안 와서 도착한 것이 바로 이 신광야입니다. 이 두 달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먹어버린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는 자신들의 기대, 아 구원받으면 이집트를 탈출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가 막힌 세계가 열려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에서는 또 다른 것이 무너집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기대가 무너졌다면 신광야에서는 생존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먹을 양식이고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라도 양식이 떨어지면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를 눈앞에 두어도 배가 고프면 경치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일단 배를 채우고 나면 그때 경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먹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죠. 어쩌면 먹는 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쌓여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산의 진미, 산과 들에서 바다에서 나는 보배로운 음식들이 집안에 가득히 쌓여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는 양식은 인생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삶의 기반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인생은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고 인생을 보냅니다. 젊어서는 돈 버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먹고 살고 그리고 내 가족도 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그 관심이 건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40대 후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전부 하는 얘기가 건강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것인가? 어떤 것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가? 젊은 사람들은 돈 버는 일, 인생의 비전에 관심이 있다면 나이가 들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위협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까지도 날마다 먹는 문제와 건강의 문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병장수.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병도 안 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그저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신광야를 허락하셔서 먹을 걱정도 하게 하시고 건강 문제로 고생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서 이제 좀 살만하면, 이제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경제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경기가 오고 투자한 것에 손해가 돌아오고 사기도 당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직장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제적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신광야를 만난 거예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건강 하나는 장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건강은 타고났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골골 백년이라고.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백년을 사는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 쓰러지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늘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지금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생존의 위협이 아주 그들에게 깊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생존의 위협 앞에서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나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 지도자를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르는 아주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너희가 원망해서 너희가 원망해서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존의 위협을 당할 때, 건강의 기반이 무너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타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왜 우리 가정을 이런 신광야로 인도하셨을까 묻고 생각해야 될 시간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여기까지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신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어려운 일이 오면 먼저 원망하고 원망을 넘어서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신광야 앞에서, 생존의 위협 앞에서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의 땅 가나안으로 직접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신광야로 나를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반을 흔들고 계실까?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 원망하지 말고 그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신광야, 먹을 양식이 없어 생존이 위협당하는 현장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광야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는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도 되겠지만 그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요와 축복이 그들에게 풍요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축복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신 후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부인하고 세상에 살던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신광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광야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이 신광야를 경험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마시는 문제, 건강을 유지하다가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 생활을 했어요. 그 중에 상당 기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꿈도 비전도 없습니다. 노예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예는 오직 먹을 양식과 건강이 유지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도 없고 전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집트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셔서 지금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자유인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자유인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이 그들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먹는 문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쏟아붓고 또 그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걸 잘하면 인생은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건강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은 이 사명을 붙들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너스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책임지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물질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건강을 그 일을 위해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공급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신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건강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양식과 건강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그들의 인생의 공급자였습니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고 바로의 눈치를 잘 보면, 바로에게만 잘 보이면 그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바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된 삶은 다릅니다. 그들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바로가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자가 되셔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것을 깨닫고 훈련해야 됩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무한히 부어주시거든요. 가나안 땅은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자기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포도를 먹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들은 풍요에 취해서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 땅에서 받는 축복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광야에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그게 된 사람들을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흔드신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만나를 주실 때 그냥 한 달 것을 팍 주셔가지고 가서 그날 다 걷어서 놓고 한 달 동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쫀쫀하시게도 꼭 그날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40년을 그날 먹을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더 쌓아놓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유는 그 만나를 쌓아놓고 만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혹시 오늘 만나가 없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만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건강, 그 물질 네 능력으로 세상에서 얻은 것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공급자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신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신광야,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때를 우리는 만납니다.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훈련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더 놀라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나는 땅에서 나는 식물이 아닙니다. 만나는요 모든 음식은 땅에서 나지만 만나는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는 것도 먹고 살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것들 풍성하게 먹고 어저께 우리 요리하는 형제한테 들어봤는데 그 아주 불란서의 고급 그 식당인데 정말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부자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밥 한 끼가 포도주까지 합치면 한 사람당 약 1,000유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1,000유로. 우리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먹으면 한 2,000유로, 1,500유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었다고 인생이 온전히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귀한 걸 먹어도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밥을 먹을 때 금가루를 이렇게 뿌려 먹는데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 나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만 만족을 얻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심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만나를 신광야로 인도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나는 걸로만 먹어서 인생이 만족이 되는 게 아니다. 사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풍요로운 그 땅의 물질을 먹을지라도 내 인생은 여전히 곤고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에서 가르치시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신령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속사람이 살고 영혼이 힘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음료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세상에서 주는 것을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지고 세상에 주는 음료를 먹으면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양식, 내가 주는 음료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게 뭡니까? 나다. 나 말씀인 나다. 나를 받아 먹고 나를 받아 마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떡이 되어 오셨고 우리의 음료가 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길,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보좌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사람이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양식이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살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신광야임을 기억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건강, 내 먹을 양식, 내가 주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먹고 사는 것이, 건강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것은 내가 허락해 줄 것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신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광야를 만날 때 이 두 가지를 깊이 기억하시고 그 학습 목표를 이루셔서 신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